유료방송 셋톱박스 특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 시청 편의 기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설정 기능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으로 나눠지는데요. 폐쇄자막 설정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셋톱박스는 KT의 기가진이 2입니다. 먼저 폐쇄자막 설정을 켜고 끄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가진이 리모컨에서 TV라고 써진 회색 버튼 오른쪽에 위치한 설정 버튼을 눌러 설정 창을 엽니다. 다음으로 원형 모양의 방향키를 이용해 자막 설정으로 이동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진입합니다. 자막 설정에서 방향키를 이용해 자막 켜기를 선택해 주신 후 하단 저장을 눌러주시면 폐쇄자막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기가진이 리모컨에서 마이 메뉴 버튼을 누른 후 방향키를 이용해 상단의 설정 메뉴에 진입합니다. 다시 방향키를 이용해 세 번째 위치한 시각 청각장애인 설정으로 이동 후 두 번째 위치한 자막 방송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막 설정에 진입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 자막 켜기를 선택해 주신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폐쇄자막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폐쇄자막 설정에서 변경 가능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능은 글자색 배경색 조정입니다. 다섯 가지의 글자색 배경색 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조정 방법은 폐쇄자막을 켜고 끌 수 있었던 자막 설정으로 진입해 주신 후 글자색 배경색에서 원하는 조합을 선택해 주신 후 저장해 주시면 적용됩니다. 먼저 흰색 글씨의 파란색 배경 자막입니다. 기본 설정인 흰색 글씨, 검정색 배경 자막입니다. 검정색 글씨, 흰색 배경 자막입니다. 노란색 글씨, 검정색 배경 자막입니다. 노란색 글씨, 파란색 배경 자막입니다. 이어서 글자 크기 조정 기능입니다. 아주 작게, 작게, 중간, 크게, 아주 크게 다섯 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방법은 폐쇄자막을 켜고 끌 수 있었던 자막 설정으로 진입해 주신 후 글자 크기에서 원하는 크기를 선택해 주신 후 저장해 주시면 적용됩니다. 먼저 아주 작게입니다. 작게입니다. 기본 설정인 보통입니다. 크게입니다. 아주 크게입니다. 다음으로 투명도 조정 기능입니다. 투명도란 앞서 설정했던 폐쇄자막 배경색의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불투명, 반투명, 투명 세 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방법은 폐쇄자막을 켜고 끌 수 있었던 자막 설정으로 진입해 주신 후 투명도에서 원하는 투명도를 선택해 주신 후 저장해 주시면 적용됩니다.
먼저 투명도 기본 설정인 불투명입니다. 반투명입니다. 투명입니다. 이번에는 줄 간격 조정 기능입니다. 폐쇄 자막의 줄 간격을 좁음, 보통, 넓음 세 단계로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 방법은 폐쇄 자막을 켜고 끌 수 있었던 자막 설정으로 진입해 주신 후 줄 간격에서 원하는 줄 간격을 선택해 주신 후 저장해 주시면 적용됩니다. 먼저 줄 간격 좁음입니다. 기본 설정인 보통입니다. 넓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막 위치 조정 기능입니다. 폐쇄 자막 위치는 상단, 하단, 좌측, 우측 네 곳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방법은 폐쇄 자막을 켜고 끌 수 있었던 자막 설정으로 진입해 주신 후 위치에서 원하는 자막 위치를 선택해 주신 후 저장해 주시면 적용됩니다. 먼저 자막 위치 상단입니다. 기본 설정인 하단입니다. 좌측입니다. 우측입니다. 지금까지 폐쇄 자막 설정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음성 안내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성 안내 기능을 켜고 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가진이 리모컨에서 마이 메뉴 버튼을 누른 후 방향키를 이용해 상단 설정 메뉴에 진입합니다. 다시 방향키를 이용해 세 번째 위치한 시각 청각장애인 설정으로 이동 후 네 번째 위치한 음성 안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 안내 설정에 진입하게 됩니다. 음성 안내 설정에서 온을 선택해 주시면 음성 안내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메뉴 이동 음성 안내 시연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 설정 시스템 설정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선택해주세요. 저와 함께하는 당신의 생활이 더 편리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당신의 홈비서 기가진이에요. 당신의 홈비서 기가진이에요. 이번에는 화면 해설 방송을 켜고 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가진이 리모컨에서 마이 메뉴 버튼을 누른 후 방향키를 이용해 상단 설정 메뉴에 진입합니다. 다시 방향키를 이용해 세 번째 위치한 시각 청각장애인 설정으로 이동 후 첫 번째 위치한 화면 해설 방송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해설 방송 설정에 진입하게 됩니다. 화면 해설 방송 설정에서 온을 선택해 주시면 화면 해설 방송을 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화면 해설 방송을 켜고 끌 수 있는데요. 채널 시청 중 기가진이 리모컨에서 샷 버튼을 3초간 누르시면 화면 해설 방송을 켜고 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다른 채널로 변경 시 해제됩니다. 화면 해설 방송 시연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영동 양수발전소 유치 당시 자료 화면입니다. 산막리 주민 장을진 신명화 씨의 대화입니다. 아빠가 은선이를 안아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폐쇄 자막 설정 기능과 음성 안내 기능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쇄 자막 설정 기능은 글자 색, 배경색 조정, 글자 크기 조정, 투명도 조정, 줄 간격 조정, 위치 조정이 있습니다. 음성 안내 기능은 메뉴 이동, EPG 정보 등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고 안내해주는 기능입니다. 화면 해설 방송은 방송사에서 화면 해설 방송을 편성했을 시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을 해설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유료 방송 셋톱박스 특화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제공되는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 시청 편의 기능을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콘텐츠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